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킴입니다. 자, 오늘은 킴이스 베스트 픽인데요. 이 컨텐츠는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컨텐츠예요. 제 채널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은 다 제 취향이어서 준비한 건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될지. 하지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 베스트 픽들 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는 노즈아카이브의 반팔 셔츠. 가격은 좀 있었지만 그만큼 원단감이 좋았고, 특히나 이 뮤티드 핑크 컬러가 오묘하게 은은한 핑크, 근데 죽은 톤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남성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시한 옷을 자주 입는 여자이기에, 나 여자예요. 댓글에 누나 해요. 형님 하지 마요. 아무튼 원단감, 핏감, 컬러감 다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마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선물 받았는데 자꾸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팔뚝에 자신 없는 날, 혹은 그냥 진짜 편한 루즈핏 옷이 땡기는데 티셔츠는 뭔가 안 땡겨, 요때 찾는 탑이에요. 코튼 소재로 바삭 시원 얇아서 한여름에도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색감 어쩔 거야, 너무 이뻐. 다음은 애니타임 로릭의 셔츠. 제가 사실 아우레가시 셔츠를 쭈글한 맛에 산 건데 이걸 먼저 봤으면 아우레가시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얇고 쭈글쭈글한 원단감이 섹시한 공대생 느낌? 시티보이 감성으로 활용하고 장마 시즌 혹은 실내 에어컨 빵빵일 때 들고 다니기 좋은 셔츠여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밈더 월드롭. 텍스처감이 들어가주면 옷이 재밌어지고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데, 액세서리 활용이 싫으신 분들은 옷에 텍스처감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라이프도 얇게 들어가줘서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두께감도 엄청 두껍지 않아서 실내 활동이 많다면 여름에 가능, 가을 시즌까지 계속 입을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마키아제이. 가격이 비싸지만 가격과 파는 바람막이. 안감에 진짜 부드러운 코튼이 들어가줘서 살에 닿는 느낌이 맨살에 입고 싶을 정도예요. 놀러갈 때 혹은 약간 쌀쌀할 저녁 휘뚜루 들고 나가기 정말 좋을 것 같은 바람막이입니다. 다음은 르마드. 저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지 못했지만 입혀놨을 때 정말 무난 편한 휘뚜루 팬츠 아닐까 싶었던 제품이에요. 나일론 코튼의 바시락함이 살에 닿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할인 가격이 나쁘지 않기도 하고 티셔츠, 바시락 셔츠류랑 매칭해도 이쁘니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큐컴버스의 카고 팬츠. 시티보이 감성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해요. 할인 가격이 입문으로도 좋았던 팬츠로 저희 매니저도 입었을 때 너무 편하다고 했던 팬츠입니다. 평소 루즈한 옷을 좋아하신다면 카고 스타일 팬츠 하나 추천해볼게요. 다음은 인생 버뮤다예요. 헛담러인 저에게 버뮤다의 넓은 통은 안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소재감도 얇고 찰랑입니다. 그리고 저 사이드 포켓 디테일 때문에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요 바지에 그냥 헐렁 와방 큰 티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스타일리시해 보여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스워크의 에르노. 사진보다 매니저 기획자님들 입혀보고 더 마음에 들었던 데님이에요. 워싱감 데님 컬러도 이뻤지만 적당한 실루엣의 팬츠로 캐주얼하게도 클래식하게도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계속 코디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리의 팬츠. 이 팬츠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핏감이 너무 이쁜 팬츠예요. 근데 온라인 사진상 원단감이 안 담겨서 아쉬운 팬츠? 루즈한 핏인데 원단감이 야들야들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원턱 데님 팬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틴 플랜. 포인트 데님, 감성 데님으로 진짜 좋은 팬츠예요. 워싱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하게 빠져줘서 빈티지 하면서도 유니크해요. 와이드한 통인데 무릎 쪽 절개 디테일까지 해서 실루엣 자체가 이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집자도 깨끗한 제품으로 포인트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유니스 디자인. 반팔 주구장창 입어야 되는 여름 시즌. 힙한 감성 내기 좋은데 편하기까지 한 요 팬츠. 수건 같은 테리 소재감인데 얇아서 엄청 덥지 않고, 왠지 재질 때문에 수건 같은 느낌이니까 왠지 땀 흘려도 될 것 같고 막 화장실 갔다가 손 쓱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엄마한테 혼나요. 체커보드가 주는 그 특유의 힙함이 좋았기 때문에 추리닝 대신 요런 팬츠 하나 갖고 계셔도 힙스트립 무대 찰떡입니다. 다음은 코모레비의 스웨이드 슬리퍼인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슬리퍼도 좀 더 얌전한, 예의 있는 느낌을 자주 찾게 되는데 발등 스트랩이 두껍게 들어가줘서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웨이드 특유의 분해남, 실제로 발이 느끼는 그 부드러움 자체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선물템으로도 강추드릴게요. 다음은 엘두 스니커즈인데요. 여름 시즌 스니커즈로는 부피감이 좀 작은 캔버스완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때 뭔가 담백하지만 안심심한 제품으로 요 제품이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누리끼리 한데 뭔가 포인트는 있고 앵간한 룩에 잘 묶고 착화감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카고브로색 반원 가방. 추천했을 때 할인 가격이 2만원대였어요.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감의 크로스백으로 평소 남성분들은 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가방 크면 더워. 진짜 딱 좋은 휘뚜루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룬 아이템 혹은 제가 접해볼 수 있었던 아이템들 중 손에 자주 갔던 제품들로 추려서 베스트 픽을 꾸려봤는데요.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제 채널 제품들 다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키신다면 해야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즌에도 키미스픽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